이쁘다 그치? 아유 이쁘네. 옛날에 남자들 요즘 이렇게 셀프로도 많이 찍으니까. 아 시원하다. 상당히 공사해야 되는데. 저쪽 반대쪽도 굉장히 인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선거일. 끝내준다 야 옷도 너무 이쁘고 사진은 우리가 찍는 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목전이라고 써있죠. 네. 저 논현우 사진가에 명함 갖고 가시면 예쁘게 다 포샵별이까지 해서 찍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해드려요. 번갈아 가면서 입어도 네, 된다고요? 네. 다 이렇게 하셔도 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네. 여기도 여기도 가운데 앞에 열어보시겠어요? 아 그쪽에 있었구나. 오 신기하다. 어머 아이스하고 아메리카노 하냐? 그치 너무 멋있는데?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머리 짧은 머리잖아? 깔끔하게 머리가 예뻐가지고 예쁘게 해주세요. 짧은 머리다 이렇게 꽂고 그냥 그죠? 네. 잠시만 위쪽도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위쪽도 하나 더 해줘요. 어떤 한 야, 너 블랙 이쁘다. 여기 망사라. 그래, 이쁘다고. 이런 망사 없어요? 있어. 어, 저기 봐봐. 있어. 그냥 머리가 너무나 이쁘다. 다 머리가 짧고 편하고 그냥. 배우 아니야? 배우? 어? 배우? 오, 어, 좋아. 찍었어. 너무 이쁘다, 얘. 여기 보세요. 그렇지. 너무 이쁘다. 마스크 써야 되네. 어떻게. 목걸이? 반지? 다들 하나씩 끼워보지. 두 개보다 화사하게 나올 거면 여기 더 이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앞에 발목. 엄마. 됐어. 아 여기 담벼락도 너무 이쁘다 얘. 아우. It's okay. 이제 배고파? 배고파. 외할머니 솜씨 팥빙수. 아. 오 장미 너무 귀엽다. 아 그래? 뭐냐? 나 안 좋아했는데. 야 이렇게 먹어봐봐 이렇게. 하나 먹겠어. 어떻게? 미안하나 흔들어. 야 훨씬 시원해. 아 망고 너무 이쁘다 얘. 이것만 찍어도 이쁘다. 뭐야 그래? 어, 이뻐 이뻐. 자, 행복하게 살자.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그냥 비빔밥. 백화점입니다. 개인 접시 하나. 네. 너 지금 감탄사가. 봐봐. 찍어줄게. 여기 밥, 그래. 끝내줘. 눈에. 빨리 입어봐. 아, 이쪽이 전망이 좋다 해도 있고. 내려가 보자. 대나무 숲도 겁나게 잘 찍었네. 좋은 구경. 경기전 그지? 어전 박물관. 손주희 씨, 이 성계. 해봐, 빨리 조선 시대. 전주에 다 수원인가 어디 있는데 다른 왕들은 그래? 거기 있는데. 그림이야? 그림이지 그때 당시. 원본. 너랑 닮았냐? 글쎄 나랑. 우리 아빠랑 닮았을 것 같은데. 어? 너무 앞쪽으로 나간다. 그냥 풍경이 그냥 이쁘네. 선선해서 좋네. 초록초록이래. 다행히 날씨가 어려운데요. 한 번 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알겠죠? 그냥 나만 보고 있으면 돼. 간다. 그대를 모든 게 디아볼로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죽방울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인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2016년도에 국제대회 금상 받았습니다. 요걸로. 커피 한잔 하실 때 잠깐의 여유 얻으실 거고, 치킨 한 마리 같이 나눠 먹을 때 그때 잠깐의 한나절의 포만감 얻으실 거고, 저는 이 짧은 거리 공연이 여러분들 오늘 휴일에 그래. 하루에 온전한 에너지고 활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 쏘아올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긍정이 넘쳐흘러서 혹 우울하셨던 누군가에게는 다음 한 주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음 다 날려버리고 많이 박수치면서 많이 웃으면서 마지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전주에 지금 왔는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발전하는 바람에 무섭게 빠르게 발전하는 바람에 감정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고 그 은행에 두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 혹시라도 마음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을 한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저도 계좌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도 준 디아볼로 할 때 디아 준 디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나갔던 거 뭐 쫀득TV 합방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도 꽉 잡고 해볼게요. 신기하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공휴일만 장소에 열려요? 공휴일. 아침 10시부터